말로 복을 차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어떤 걸까요? 왜 입으로 구업을 짓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네, 비슷한 거예요. 뭐든지 다 긍정적으로 생각 안 하세요. 지적질을 정말 많이 하세요.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 나만 괜찮은 거야. 그런 것들도 있고 굉장히 독단적이다, 굉장히 보수적이다, 그리고 저 사람은 지 밖에 모른다. 이런 말들을 들으실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안녕하세요. 네, 대운을 찾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그래서 네.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대운을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대운을 찾는 사람들은 자기 고집도 있지만 저희들한테 상담을 하시고 나서 왜 왔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아무 이유 없이 온 건가요? 아니요. 물어보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으면 네.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대운을 찾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거는 또 하나는 주장도 강하지만 일단 말로 복을 차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어떤 걸까요? 왜 입으로 구업을 짓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네, 비슷한 거예요. 뭐든지 다 긍정적으로 생각 안 하세요. 지적질을 정말 많이 하세요.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 나만 괜찮은 거야. 그런 것들도 있고 그분들의 특징적인 건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답정너예요, 다. 다 정해져 있어. 답은 다 정해져 있고 그거에 사람들이 맞춰 오면 같이 가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가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본인의 기운을 잘 받지 못해서 그거에 두드려 맞는 것도 몰라요. 원래 내가 기운이 별로 좋지 않을 때 대운이 들어올 때는 이 대운의 기운이 원체 너무 강하기 시작을 하면 이걸 적절하게 받지 못하면 그 대운에 치인다는 말이 있거든요. 좋은 기운에 치이게 되면 같은 이치긴 하지만 식물이 자라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햇빛도 적절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의 조화가 되지 않아요. 물만 많으면 식물은 썩어요. 같은 이치거든요. 대운을 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나의 좋은 기운이 물이라고 생각을 할 때 이 물의 기운이 왕성하게 확 들어올 때 이 기운을 견디질 못하고 썩는 거예요, 나는. 근데 나는 곧대로 햇빛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물 그만 주세요라는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꼿꼿이 서서 그냥 난 내 주장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좀 겉으로는 굉장히 유돌이 있고 많은 사람들과 같이 상생한다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본인 스스로는 많은 사람들 그 이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할 거예요. 굉장히 독단적이다, 굉장히 보수적이다, 그리고 저 사람은 지 밖에 모른다. 이런 말들을 들으실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 앞에서 추진력이 대단하시네요 라든지 이런 말들로 돌려서 말씀을 하실 건데 그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배려라는 게 1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운을 다 갖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왕들한테 그런 말을 많이 조언을 했대요. 그 재상들이 밑에 있는 관료들이 말하려고만 하지 말고 밑에서 많은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왕이 정말 최고의 왕이라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큰 운을 받아들일 때는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를 먼저 생각할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변에 어떻게 지금의 상황들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판단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나 이거 지금 뭐 됐어. 나 지금 뭔가 성과가 좋아. 뭔가 로또가 되었어. 라고 해서 앞만 보고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지르고 다니시는 건 내가 스스로 내 발등 찍는 격이에요. 이거를 잘 참고하셔서 많은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언지 귀부터 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대적으로 내가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한테 호의적인 사람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적대적인 사람을 만들 것이냐인데 정말 좋은 기운을 받으시는 분들의 특징적인 거는 말을 정말 예쁘게 하신다는 거예요. 돈으로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사요. 그 사람의 마음을 사고 그 사람의 인품을 사고 그 사람의 주변의 환경을 산단 말이죠. 그런 마음의 그릇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정말 좋은 기운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한테는 대운이라는 거 큰 좋은 기운이라는 거 인생의 세 번의 기운은 꼭 온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한 번 정도는 둘러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기운들을 조금 빨리 땡길 수도 늦출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